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랐죠? 예, 어제 오늘 아침에 끝난 거는 어제 새벽 끝난 거하고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반대라는 건 뭐? 그 어제는 네. 그러니까 상승 시작해서 하락 마감했고요. 아. 오늘은 하락 시작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랫골이 윗골이구나. 어제는 윗골을 달고 음봉을 만들었고요. 오늘은 아랫골을 달고 양봉을 만들어서 이 봉 차트를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승 장악형, 상승 시작형 뭐 이렇게 표현을 아,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표현이 나 지금 됐는데 이틀이니까 이건 뭐 그렇게 큰 의미는 들 수는 없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변동성이 있다 시장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뭐 시황 얘기하기 뭐 어제 시장 마감 얘기하기 전에 요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미국 시장도 지난주에 뭐 뜬금없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좀 좋지 않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S&P 500은 그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지수 경신하면서 끝났습니다. 그 시장이 아 사상 최고가요? 예. 그러니까 아, 나 오늘 칠 줄 알았더니 벌써 쳐버렸네.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시장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서 왜 제가 그 월요일 저녁에 주봉 보여드리면서 그런 표현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견조한데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불안한 심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뭐 편히 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SK하이닉스 무표적과 하향이 그저께 있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런 네. 얘기들이. 근데 딱 그거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얘들이. 그래서 참 시장 참 어렵다. 아이러니하다. 또는 네. 참 시장은 참 뒷볼 많이 치는구나. 우리 뒤통수 많이 치는구나. 이런 좀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도 있고 빠르게 순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시장 마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나스닥 0.55% 오르고 다우가 0.8%, S&P 500이 0.82% 올랐는데요. 장중 저점이 나스닥이 0.66% 하락이었고 다우가 0.36% 하락, S&P 500이 0.32% 하락, 약 1%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하고 정확히 반대로 이렇게 움직였고요. 어제 다우 운송지수도 한 2% 정도 고점으로부터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라고 제가 요 시간에 그대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정확히 반대로 저점이 마이너스 0.67%인데 종가가 플러스 1.45%라서 그 저점 대비 플러스 한 2% 위로 마감하는 네. 그런 어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가 지금 S&P가 이제 사상 최고를 치고 그다음에 다른 뭐 나스닥이 낸 것들도 좋은 모습을 좀 아마 보였던 것 같은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댓글도 좀 올라오긴 합니다만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신데 아직도 이제 액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이런 경우에 저희 또 글로벌 라이브 보시면 훨씬 더 아마 도움을 좀 많이 그렇죠.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합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어제 하락 출발해서 상승후 박스권에 있다 종가에 약간 좀 올랐는데요. 하락 출발한 것은 그 전날 하락 부분을 좀 이어서 매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바이러스 확산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도 방역 지침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방역 지침. 예.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좀 와 있냐면은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것이 좀 강제성을 띠는 그런 정도까지 좀 와 있습니다. 즉 기업에 출근하거나 아니면 음식점에 가거나 할 때 이 백신을 맞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 접종을 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이 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중간에 좀 올라온 부분은요. 뭐 전일에 나왔지만 바이든 인프라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휴가 시즌 이 휴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9일까지는 통과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어저께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공장제 수주가 MOM으로 그 전월 대비 약 15%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다우와 산업재 그리고 은행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WTI는 $70로 큰 움직임이 지금 $70 위에서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달러 대수는 92.07포인트 큰 움직임이 없죠. 그래서 원화는 1148원으로 살짝 내려왔습니다. 네. 1150원 위에 있어서가. 위안화는 달러 대비 6.47위안으로 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174%로 이건 역시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네. 요거하고 우리 시장하고 또 연관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57% 올라서 역사적 신고지수를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이 1.26% 오르고 아마존이 1.04%, 마이크로소프트가 0.8% 올랐는데요.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15%나 올랐어요.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시 반도체가 이제 주도가 되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드디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등을 네. 하니까. 근데 또 반론들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순환매의 일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등한 부분, 이 부분을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늘상 얘기했듯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네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시간에 거래해서 전체적으로 빅테크들이 하락을 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거꾸로 DRAM 쪽은 우리가 지금 강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네스가 오르면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오히려? 측면이, 예,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한 측면이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신고가 내면서 많이 오르고 엘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러는 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은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4월서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마이크론이랑 인텔이 예, 계속 예. 하락했습니다. 지금 하락한 지 한 두 달 넘었어요 이쪽은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수도 역사적 신고 지수이고 반도체 지수도 섹터도 신고 지수이고 그런데 이들 종목들은 계속해서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고정 D램. 전통적인 D램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이들이 그동안에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논리를 지금 한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는 이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이 지난번에 한번 애플이 반도체 독립 선언하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이것을 이제 생산은 TSMC에 맡긴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SMC가 그때 한참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이 수주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국내에 이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왈가왈부 얘기도 많았고 논쟁도 굉장히 많았어요. 결국은 TSMC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TSMC가 더 좋았거든요. 그때요. 그런데 네. 어제 구글이 애플에 이어서 반도체 독립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글에서도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겠다. 설계? 예. 설계를 하는 거 생산은 어차피 맡길 거니까요. 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칩을 안드로이드폰을 쓰는 기기에 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설계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죠. 예. 거기에 맞는 맞춤형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겠다라고 지금 이 발표가 나왔어요. 근데 구글은 저기 생산 안 하잖아요. 폰을 생산 안 하잖아요. 폰도 생산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맡기는 거죠, 설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이제 자체 폰을 쓰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쓰는 거지만 폰을 생산하는데 구글은 네네. 폰이 없는데 그걸 네. 왜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반도체 설계를 해서 맞춰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좀 됐거든요. 아니 이제 그럴 수는 있겠네. 예를 들면 무슨 저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만들 때 구글 최적화 칩은 이거니까 이걸 넣어서 뭐 쓰라고 하든지 뭐 이럴 수는 있긴 하겠네요. 근데 자기들이 네. 직접 만드는 폰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 회사는 아니니까요. 네. 근데 요게 나오면서 해야죠, 잘하는 거. TSMC나 아니면 파운드리 업체의 수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구글폰 있는데 구글폰 쓴 사람을 내가 못 봐 가지고. 아, 구글폰 나 구글폰 픽셀. 있긴 있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구글폰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구글 저 픽셀 같은 경우가 그냥 어디 외주져 갖고 이제 만들어서 납품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요 뉴스가 어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네.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또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인텔이나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우리나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영향이 크기
크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지금 반도체 쪽이 시장을 끌고서 갈 것이냐 아니면 순환매 일환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전략, 매매의 기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플로우, 그 일단 뉴스 플로우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순환매로 그냥 단기적인 것이다. 아니면 이제 대세를 끌고 갈 것이다. 요 얘기들을 계속 이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우리 3프로TV에서 이쪽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뉴스를 그리고 그 분석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정말 많은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죠. 제가 타이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등의 25개 빅테크의 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국가체제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 시정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충족을 위해서 비료 수출 중단해라.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삼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의 최근의 경기 지표에서 볼 때 제조 PMI 지표가 15개월 최저로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어떤 뉴스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지금 중국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차이나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니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중국이 미국의 규제 당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발표까지 또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게임. 네. 게임이 정신적 아편이다. 네, 이게 나왔어요. 네, 뉴스3에서. 예, 이게 나오면서 이제 규제를 예고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텐센트, 네디즈, 뭐 넥슨 전부 다 8% 10%씩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우리나라에 K게임 ETF 있거든요. 이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영향을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거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걸 네.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냐면은 미국의 알리바바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빅테크를 한정화 규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땠나요? 미국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올랐어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게임에서? 아니요. 지금 게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빅테크 규제할 때. 빅테크 규제할 때 미국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오히려 상대 수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게임이니 비료니 뭐 철강이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섹터들은 미국 또 똑같이 미국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나 섹터에 영향을 분명히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중국에서 요즘 발표하는 정책 발표들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를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네. 중국이 왜 요즘에 이런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자료들을 보면은 중국식 자본주의,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는 시장 경제는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걸 바라보면서 중국 시장이 뭐 앞으로 폭락할 거야 그냥 무작정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건 좀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섹터들은 그 뉴스 플로우를 좀 보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뉴스는 어제 미국에 2분기 가계부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뉴스를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예, 이 뉴스가 있었는데요. 3,130억 불, 360조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이 내용 안에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 빚내서 투자하고 집 사는 것이 너무 위험 수위까지 왔다.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가계부채가 14조 9,6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수치가 잘 안 돼요. 경으로 가기 때문에. 일경 이렇게 가니까요. 근데 팬데믹 이전보다 지금 8,120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분기에 증가한 그 수치를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2,820억 달러 가장 크고요. 네. 신용카드가 대출이 170억 달러, 그 자동차 대출이 330억 달러로 전체적으로 3,130억 정도 달러 정도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하고 주 투자한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그렇기 때문에 시장 탄탄하다. 이렇게 계속 개인들이 대출받아서 시장에서 어떻든 투자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쉽게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한 측면에서는 좀 강세론자나 아니면 시장 친화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반대쪽에서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뇌관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많이 보냐면 미국은 항상 자료들을 보면은 항상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물론 뭐 국채도 항상 걱정을 했지만 기업 부채를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기업들의 부채를. 그런데 지금은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까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부채가 전체적으로 느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런 것들이 부채 내관이 돼서 부채 리스크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쪽이 또 한쪽의 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시장에 돈이 많이 뿌려지는 것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시장 자체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뭐 학자들이나 아니면 전체 경기 상황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네. 부분을 뉴스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가 지난 30일 날 ETF 8종을 출시를 했는데요. 삼성자산운용, NH아문디, 하나자산운용에서 테마형 ETF 예, 테마를 했는데 네. 제가 요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들의 상품을 설명하거나 뭐 광고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초자산의 테마가 무엇인지를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웹툰 및 드라마, 그리고 탑10의 동일가중으로 투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NH아문디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K게임, 그리고 K팝과 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자산운용에서는 ESG 가치주 액티브, ESG 성장주 액티브 이렇게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미국도 똑같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요런 ETF가 나오면 여기에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에는 이 돈이 들어가면 또 사야 되는 거잖아요. 편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테마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돈이 많이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것이다. 네네. 네, 거기까지 전에 주셨습니다. 속보가 하나 떴네요. 뭐 예상했던 뉴스입니다만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과 ENP 사업을 각각 분할하기로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8시 8분으로 속보가 떴군요. 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와 이제 정유 부분 이렇게 정유 석유화학 부분 이렇게 나눈다고. 물적이 인적이에요. 물적 아직까지 그것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네. 한번 나오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속보까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